시장에 대한 전략과 전망, 시각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그 좋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최근에 시장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할지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최근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미증시까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좀 양봉 전환이 되면서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 한번 밀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락하게 되면 6거래일 연속 하락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을 보면은 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저평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현금 비중이 많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좀 조언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뭐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매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펀더멘탈을 좀 믿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좀 악재에 가까운 내용들 역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치가 분명히 있고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한 템포 정도는 좀 버텨가는 상황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주 후에, 4주 후에, 한달 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을 때, 뭐, 종목이 좀 올라가고 계좌가 복구되고 수익이 나려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좀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진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너무 장기간 매매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랑 업종군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엔캠이라든지 뭐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분명히 어렵지만 반등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어쨌든 뭐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공격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혹은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뭐 오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2022년도에도 어쨌든 주도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주도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해서 볼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일단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텔도 자회사를 통해서 상장 계획을 발표, 자회사인 모빌아이,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도 이제 자회사 상장 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고, GM 같은 경우도 2025년도까지 뭐 개인용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에서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이랑 카메라 쪽에서 많은 수혜주들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이 어보브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MCU라고 해서 소형 가전에 전부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소형 가전과
뭐 모바일 쪽에 대한 MCU 매출이 나오고 생산을 많이 했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업체랑 협력을 통해서 차량용 MCU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보브 반도체라는 원래도 이 회사가 기존에 영위했었던 사업 자체에서 탑티어급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MCU 모멘텀까지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윈팩을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2주 후에 4주 후에 시장 반등 나오면 이제 좀 매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그때 이미 수익이 나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뭐 공격적으로 매매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